지금 보는 사찰은 전라북도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조왕사라는 사찰입니다. 이 사찰은 만경강 하류에 있는 조왕산 또는 주행산이라고도 불리는 낮은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에 전하는 내용과 여러 관련 기록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에 해월화 강연화 보살이 진묵조사를 기리기 위해서 1915년 창건했다는 명확한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강연화 보살은 불심이 아주 깊었는데요. 조선 후기에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약하면서 불교 신앙을 크게 진작시켰던 진묵조사를 평상시에 추앙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진묵조사는 스님으로 출가해야 했지만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셨는데요. 어머니가 타계하자 바로 이곳에 무덤을 만들어서 모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불심이 깊었던 광연화 보살이 이곳에 와서 사찰을 창건하고 진묵조사를 추앙한다는 의미에서 조왕사라는 절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왕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불교가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민족 불교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친일 인사들의 어떤 탄압과 밀고로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강연화 보살은 깊은 불심과 함께 민족적 또는 민중적 종교로서 인식된 대화교 창립에도 적극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대화교는 처음에는 채제후를 교조로 하는 제후교에서 출발했는데 1920년경에 불교적 색채가 가미된 용화교로 바꾸었고요. 1923년에는 민족 불교 운동을 전개한 대화교로 다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화교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제 강점기에 동학에서 출발해서 민족 운동을 펼치게 됐던 그런 종교였는데요. 바로 김제 조왕사가 대화교의 포교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조왕사를 철폐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당시 완주 이봉사의 포교당으로 종적을 옮기면서 폐사를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유력한 스님들이 머물면서 오늘날까지 법 등을 잇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무덤이 진묵조사의 어머니 무덤이고요. 이 길을 통해서 올라가면 진묵조사의 유적지가 현재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김제 조왕사에는 근대기의 어떤 불교계의 어떤 어려운 양상,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현재 소장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 조왕사에 남아있는 문화재 중에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의 전개 과정을 담고 있는 그래서 단군신앙과 민속신앙의 어떤 결합 양상을 보여주는 여러 유형의 불화가 법당 내에 봉안되어 있고요. 또 일제강점기 민족불교로서 조왕사의 활동 양상을 보여주는 현판이나 경전도 남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여러 불교 신도들이 또이 지역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해서 예배의 대상이자 상징물로서 건립한 7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조왕사 7층 석탑은 전체적인 외관이나 조형에 있어서 낮고 간략화된 그런 기단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탑신부를 전체적으로 세장하고 고준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륜부를 간략하게 마련을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전형기의 근대기 석탑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왕사 7층 석탑은 세부적으로 보면 탑신석의 어떤 조형 기법과 양식에 있어서
전통적인 조형 기법과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조선 말기 이후에 우리나라 석탑에서 보이는 어떤 간략화된 표현 기법, 뭐 우주를 생략한달지 아니면 옷계석의 옷계받침을 간략하게 표현하는 이런 간략화된 기법이나 특정 부위를 생략하는 그런 경향을 석탑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옷계석은 하부에 옷계받침을 마련하지 않았죠. 또 처마부의 합각부를 높게 찍게 올렸습니다. 동시에 처마면을 상당히 두툼하게 마련을 했고 옷계석 상면의 낙수면을 완만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나라 근대기 석탑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석탑은 5층부터 2층까지 각 층의 탑신석 표면에 명문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 명문을 판독해 보면 탑의 이름, 그 다음에 조성 시기, 그 다음에 후원자 이러한 것들을 알수 있도록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불교 신앙이 지속하면서 상당량의 타파가 건립되었습니다. 이 중에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 시대에 가장 많은 양의 타파를 건립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업불 숭유 정책이 추진된 조선 시대에도 사실은 많은 양의 타파가 중수되거나 새롭게 세워졌고 그러한 경향이 근대기에도 거의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재료적인 면에서 석탑이 바로 우리나라는 석탑의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어려운 어떤 전국 상황이 지속된 근대기에도 여러 개의 석탑이 현재 건립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근대기에 건립된 석탑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국에 걸쳐서 대략적으로 100여 기 정도가 전해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조형 기법과 양식을 계승해서 새로운 측면들이 반영된 석탑도 건립되었고요. 또 일제 강점기인 만큼 일본 불교나 일본 불교 미술의 어떤 영향으로 이러한 어떤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일본 석탑의 영향을 받아서 건립한 석탑도 있고요. 또두 양식,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기법과 일본 석탑의 영향을 받은 또 일본 석탑의 조형 기법과 양식을 혼용한 이러한 석탑도 건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의 또 여러 양식의 석탑이 건립된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근대기의 어떤 석탑들의 조형 기법과 양식을 분류해 보면 대략적으로 5가지 유형이 있었던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근대기 석탑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현황과 조형 기법과 양식을 분류를 한 그런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런 논문에 기초하면 한 5가지 정도 유형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김제조왕사 7층 석탑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조형 기법과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탑신석과 또는 옥계석 등에서 근대기 석조 미술품의 어떤 변화된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한 측면들이 반영되어서 건립된 그런 석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외관이나 조형 기법, 구조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인 우리나라 석탑의 조형 기법과 양식을 계승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취석 수법이나 장식 이러한 것들을 보면 근대기 석조 미술의 어떤 변화된 측면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김제조왕사 7층 석탑은 근대기에 건립되었지만 전통적인 요소와 새로운 시대의 어떤 변화된 측면들이 함께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석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근대기에 건립된 석탑이 한 100여 기 정도가 전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이 100여 기 석탑 중에서
명확한 건립 시기와 후원자를 알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제 조왕사 7층 석탑은 2층부터 5층까지 탑신석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서 1928년 4월에 이 석탑이 건립되었음을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기 석탑의 어떤 조형 기법과 양식의 기준작으로서 의미와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명문들을 보면 당시 이 김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 불교 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로 참여했고 또 다수의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이 석탑이 조성되었고요. 또이 석탑을 조성한 장인도 바로 한국인이 설계 시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문의 마지막 부분에 조수인 전동명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장인에 대한 어떤 행적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지만 당시 많은 석탑들이 일본 문화 또는 일본 석탑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일본인에 의해서 설계 시공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 석탑은 후원자 또는 주도, 석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제 조왕사 7층 석탑은 당시 강연화보살이 민족 불교 운동의 산실이자 중심 사찰로 삼았던 또 대화교의 어떤 포교당의 중심 역할을 했던 조왕사에 건립한 석탑이었습니다. 그리고 1923년에 이 석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작성된 권선문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권선문에 의하면 석가열의 응화신으로 인식된 진묵조사와 인연이 깊은 이 김제 조왕사의 미륵불과 미륵탑을 조성을 해서 말법 시대에 오탁악세를 구제하고자 했음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탑이 바로 미륵탑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김제 조왕사의 미륵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미륵불과 미륵탑을 같이 조성하려고 했는데 탑은 조성했지만 불상은 조성하지 못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동시에 이 석탑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서 당시 민족 불교 운동을 함께 전개했던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거나 후원을 해서 조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 김제 조왕사 7층 석탑은 일제강점기에 조왕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민족 불교 운동의 어떤 상징물로서의 의와 가치도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김제 조왕사 7층 석탑은 근대기에 그러니까 특히 일제강점기에 뭐 정원용으로도 석탑이 건립되는 등 다양한 용도와 기능으로 석탑이 건립되었는데 이 김제 조왕사 석탑은 석탑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 다시 말해서 불교적인 예배와 신앙의 대상물로서 충실한 그런 석탑으로 건립이 되었고 동시에 일제강점기의 조왕사가 어떤 민족 불교 운동을 펼쳐나가는 포교당으로서의 역할을 할때 그러한 민족 불교 운동의 상징물로서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희소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권선문과 함께 탑신석 표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해서 분명한 조성 시기, 1928년 4월이라는 분명한 조성 시기와 그 다음에 조성 세력, 그러니까 조성 자, 그 다음에 조성 배경 이런 것들을 알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근대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석탑을 근대기에 건립되었지만 잘 보존해서 후손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석탑의 양식과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